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약세장에서 이제 이 대안주로 이제 부각까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주 여전히 글로벌 트렌드에서 중심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바이오주에서 제약주까지도 같이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나오는 또 진단키트, 백신 이런 쪽도 하나의 영역으로 차지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시장이 약한데 어떤 피난처의 움직임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섹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 또 연관될 수 있는 JV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미약품 그룹입니다. 이런 쪽에서 병원 약국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주력하는 회사인데요. 그룹 쪽에서 자체 기술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약품 조제 자동화라든가 약품 관리 시스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 약국 근무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제조 설비, 자동화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쪽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비대면 진료 관련된 조제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수출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게다가 상반기 중에 판매하는 판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이 한 1370억, 한 19%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200억 대, 한 6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000억 대라고 하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밸류가 낮아졌다라는 것 쪽에서 아마 18,500원대 밑에서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대, 손절가는 16,500원대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시장 피난처의 느낌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고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는 JVM,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 업체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2분기에 손보사들은 선방한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네, 뭐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이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융주 관련 쪽으로 전체적으로 강한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금융주 내에서도 조금 이제 세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의 이제 예대마진의 이제 제한들이 뭐 일단 구두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요. 뭐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손보사나 아니면 생보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생보사나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권 등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운영 수익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자 마진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손보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들고 가서 이런 문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이제 성격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이나 뭐 이쪽에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사기 같은 거 그다음에 과잉 진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백내장막 수술 관련돼서 뭐 이런 이제 조짐이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타 이제 다른 이제 세부적인 그런 그 쪽으로도 아마 이런 이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뭐 본격화 이제 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아마 손해율 측면에서 보면 하락이 향후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심주는 이제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손해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터넷 보험사인 이제 캐롯 손해보험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1분기 실적 꾸준하게 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 확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 이익이 뭐 작년보다 43% 증가한 992억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실적도 호조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
뭐 실적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2,570억으로 인해서 뭐 작년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보험 손해율에 관련돼서 안정적인 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가 옆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뭐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수준 보다 조금 하락이 이제 4,15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한 10%가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10% 잡아서 4,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전저점인 3,7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화 손해보험 관심주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7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오늘 밤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까지 뭐 9시 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시장에서는 8.8%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9%도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한 측면들 모두 보게 되면은 높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도 일단 과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 이를 피크아웃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시장이 부담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높은 수치가 생각보다 못 보던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변화보다는 그래도 지금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나 또 이제 주택가격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변화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의 징후를 보이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충격이 나와도 이를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쪽의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는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